한번 살펴보자. 구글에 소름 돋는 사실. 구글이 내 목소리 훔쳐듣나 봐. 아, 수영복 사야겠다. 인터넷 검색도 안 하고. 어, 맞아. 구글 가입할 때 그게 돼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이크 온 돼 있으면은 구글이랑 관련돼 있는 이제 그 저 뭐지? 브라우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로 관련 검색어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쇼핑 배너 이런 거를 띄워줘. 나 뭐 친구랑 말만 했는데 어느 순간 온갖 웹페이지에 수영복 광고를 도배? 구글 민간 인사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해보는 한 유튜버. AI 예약 서비스인 구글 직접 AI라고 말 안 해주면 잘 모를 듯. 그래도 내 얘기를 구글이 다 듣고 있다니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구글에서 음성 데이터도 수집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8년에 태풍 예니라고 있었나봐. 예니 벨트했어. 귀엽네. 이렇게 쓱 올라가지고 톡 때리고 그냥 쓱 뒤로 빠졌어. 벨트 그 자체. 지금 흰남노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태풍들이 있었다 라는 거죠. 경로 예측하는 거 그치 진짜 쉽지 않지. 우리나라랑 발음이 비슷한 민족?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누구야? 몽골? 알타이어족? 이제 10달러 주시는 거죠? 아이폰 14 나온다네. 아이, 아이폰 정이 안 가냐.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치, 이해할 수가 없다. 도태 삼역충 도태 똥럭시 똥럭시남 개저씨 이렇게까지 갤럭시 쓰는 나를 뭐라고 할 필요가 있어? 뭐? 똥럭시
하라고. 아이씨 이발 갤럭시 쓴다고 이렇게까지 나 씨발 진짜 씨발 도대 삼엽충 아 말 너무 심하네 진짜 그러게 왜 건드려 그러게 구라였구나 씨발놈들 진짠 줄 알았네 응 아직까진 갤럭시가 이점 있어 삼성페이잖아 현대카드랑 같이 협업해갖고 저 아이폰도 그거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사실무근이었네 하여간에 이 씨발놈들 삼성페이 원툴이라고 인정 아 애기 옷을 참 잘 입혔다 패셔니스타네 개그맨 김제동 근황 저한테 당신은 헌법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면서 뭘 헌법 강연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천문학을 전공해야 하늘에 있는 별을 보냐? 지리학과를 나와야 내비게이션을 보냐? 가정학과를 나와야 집안일 하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헌법의 주인공이 누군데?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요. 어이구.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 거지 하늘을 가르치진 않는다. 오우, 야, 씨, 큰일 날 뻔했다. 벌목시 조심해야겠네. 이 새끼들 오랜만이네 수위 중남 근황 최근 틱톡 영상인거야? 어... 꽁이요 뭐야 이 새끼들 이건 좀 멋있다 XJAPAN 같다 정우성 아저씨 거북목이네? 키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낮추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네 이번에 그 헌트 나왔더만 헌트 반응 되게 좋던데요 보니까 재밌어? 그렇게? 진짜로? 진짜 한번 볼까? 평점이 좋더라 외계 플러스 이는 벌써 지금 OTT로 나왔어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그 한신인가 그거는 그거랑 아 또 주영 얘기하네 아 지겨워 한신 아니야 여러분들? 그 뭐지? 한산? 맞아요 한산이야? 네
아, 한산이구나. 한신인 줄 알았어. 한신. 어. 몰랐어. 놀면 뭐하니 새로운 멤버 이희경이랑 박진주 이렇게 새로운 멤버로 들어온다. 뇌절 워너비 이제 드디어 끝나고 3주간 휴식기에 새 두 멤버를 구한다 그랬다. 어, 노래는 잘 됐는데 프로그램 시청률이 좆박았다고. 어차피 안 봅니다. 에이, 뭐야 이게? 꼼장어지 이거. 어, 씨발 존나 역겹다. 꼼장어 껍데기 벗긴 거 아니야 이거? 야, 진짜 뭐 에어리언에 나오는 거 같네. 아, 씨발 개더럽네. 어, 나 꼼장어 별로 안 좋아해. 특유의 그 냄새가 나고 그 식감도 별로야. 얘네, 얘 그리고 실갓이 되게 많지 않아? 존나 징그럽네. 아, 씨발 새끼가. 담배 피는 고딩 참교육. 이거 옛날 거잖아. 갤럭시 워치 근황. 오?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뭐 이렇게 뭐야 커스텀이야 뭐야 이거? 아, 케이스야? 아, 그래. 아, 유튜버가 그냥 만든 거야? 장원영 필터라는 게 따로 있나 보네. 언제 필터 먹이나 나도 기다렸는데 끝나버리네. 와, 이게 소닉붐 현상이잖아, 그지? 존나 멋있네. 인천공항에서 이상한 남자가 또 있었네. 빌런이 30대 남성인데 가위로 자기 소중이를 잘랐다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왜 그랬노? 실시간으로 왔다고. 친구 터키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 마중나가러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저 사람 피나는 게 장난이 아니었다고. 자해를 한 건지 찔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죽였습니다. 으악!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대. 어, 진짜로? 헐. 이거 궁금했어. 참수형 당할 때 의식 있는지. 7총가 여러분들 머리 살아있는 거 알아? 어.
이걸 실험한 적 있었대. 예전에 참, 그, 저, 참수형이란 그 제도가 있었을 때, 이 미친 어떤 그 실험에 미친 과학자가 있었어. 프랑스 혁명 때 귀족이란 이유로 기요틴으로 참수당했다. 자, 이게 그 기요틴, 그, 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처형 직전에 예전에 들었던 소문 중에 당한 뒤에도 사람은 몇 초 동안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게 떠올랐다고. 그리고 친구 과학자들한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얘들아, 나 이제 기요틴 참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목이 떨어지고 나서도 내가 의식이 남아있다면은 니네 보고 눈 깜빡일 테니까 그걸 좀 기록으로 좀 남겨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당일 실제로 라부아지에 이 그 점마 30초 동안 눈을 계속 깜빡였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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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의식이 있다고 믿어진 정말 죽을 때까지 실험하다가 죽은 과학자. 초크가 저기서 나온 거임. 맞아 맞아. 그 배구계에서 그 저기 학폭 그 자매 이다영 모교에서 쫓겨났다고. 개인 훈련도 못하고 방문도 못하게 조치했다고. 헐. 선명여고에서 더 이상 개인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저 거기 가지 않았나? 그 나라 어디더라? 그리스인가? 그리스인가 갔던 걸로 아는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았나? 아니면 뭐 좀 계약금 먹튀 같은 걸 당했나? 다시 국내로 들어온 지 꽤 됐나 보네. 방출됐구나. 잊어겠구나. 돈이 크게 안 돼서 더 좋은 데로. 근데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경남 진주시 선명여고에서 개인 훈련했었는데 학교 측은 뒤늦게 이다영 측에 방문 삼가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드러났다고. 주 1회 2회씩 총 10번 학교에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은사인 김양수 배구부 감독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양수 배구부 감독이 이제 이다영 저 자매를 아니까 다영아 학교 와서 연습해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갔나 보지 뭐. 민원이 계속 들어갔나봐. 그걸 누군가 알고 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모교 방문이 재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야 이제 학교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네. 아하. 실력으로 이렇게 뭔가 커버치고 뭔가 하기에는 학폭이란 건 너무나도 컸나 보다. 내용도 근데 조금 잔인하긴 했어. 뭐 이렇게 목에다 뭐 커터칼을 들이댔다더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좀 잔인하긴 했지. 아이유가 삼다수 광고 모델이었구나. 그래요. 국방부 BTS 병역 문제 여론조사 실사에 실시했다고. 아 그래도 뭔가 혜택을 주긴 줄 건가 보다.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특별 대우긴 하네. 난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반박하는 반대파들의 논리가 너무나도 완벽해갖고 뭐 안타깝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히 뭐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면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 빌보드 1위로 금면제가 되는 나라. 뭔가 이거 또 웃기긴 해. 이 특혜를 기준을 만들어 이 특혜를 만들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빌보드로 기준을 정한다? 개씹 듣보 그룹이 저희 1등 했어요 하면 아 국위선양했군요 군면제입니다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걸로 논란될 바에 그냥 시원하게 갔다 와라 이런 얘기네. 아 좋은 얘기야. 이게 뭐야? 어허. 경제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하는데 신랑 카드 비번은 아는데 공인인증 비밀번호나 구체적인 건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남편한테 내가 경제권 달라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기 싫고 제가 사치가 심하고 귀가 얇다고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뭐 명품 가방 같은 거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사달라고 쪼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도 돈 쓸 일도 별로 없는데 뭐가 사치란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돈 관리 못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흡연, 음주 안 하고 취미도 딱히 없어갖고 300일 동안 아가한테만 쓰고 절대 본인이 뭘 갖고 싶어도 산 적은 없는데 뭘 사고 싶으면 허락을 받는데 그마저 돈 아깝다고 결국 안 사고요. 무슨 얘기야 듣고 싶은 거야? 양심이 존나 없네. 그니까 넘어갑시다. 학원 다니다가 빡쳐갖고 잼민이가 8층에서 소화기 던졌대. 미친 새끼. 이 또라이네 이거. 어? 너무 어리긴 하다. 큰일 날 뻔했다. 8층에서 던졌으면 새끼야. 그거 떨어져갖고 누가 그거 맞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미친놈이네. 근데 또 인천이네. 씨발. 에. 아, 스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번에 아까 나 이거 그 게임 그 저 영상은 봤었거든?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야. 저 봤어요. 인모탈리티. 근데 이게 그 뭐 노출이 저기가 되게 좀 큰가 봐. 트위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 TV는 그러니까 존나 불리하지 않아? 트위치만 뒤지게 빨아졌겠는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그 저 기업이라서 뭐 할 수가 없어.
진짜로 트위치는 가능해. 근데 다시 보기는 안 된대. 13비기 아니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제야. 진짜로 랩을 열어줘. 이거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야. 걔네들 트위치도 문제. 내가 아프리카 BJ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망 중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넷플 이런 데는 저기를 못해. 망 중립성이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갖고 그걸 못해. 우리 외국 기업이 니네 회선 좀 쓸게. 근데 외국에서 있는 그 법대로 쓸게. 거기서 데이터가 더 많이 나간다 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절대로, 돈을 더 내거나 하진 않을게. 다만, 너네 한국에서 서비스 좀 할게.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IT 기업들은 망 중립성 때문에 KT라든지 이런 그 저기 회사에 돈을 다 서버비를 다 대줘야 돼. 어느 정도 이상 트래픽이 발생해버리면 발생한 만큼의 그 돈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트위치 놈들이 도둑놈들이야.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트위치는 좋고 아프리카는 나쁘고 아프리카 그리드 방식 쓰고 싶겠냐고. 연마다 어마어마한 그 트래픽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퍼다 줘야 되는데 트위치는 돈한푼안 내고. 그렇잖아. 응?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아니에요? 그래서 트위치도 이번에 그뭐저 낸다고 하더라고. 내야지. 유튜브 정도 급안 되면은 내야지, 트위치도. 응? 그렇게 배짱 저기 해버리면 안 돼. 트위치도 내야지. 나 원래 아프리카 되게 좀그 그리드 방식. 아이고 우리 장동이가 또 300개를 장통입니다. 주영기.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아프리카만 비웅신처럼 이렇게 두드러 맞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저 그쪽에서는 씨발 안 낼래? 개새끼야. 이러고 있고. 아프리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씨발 그리드 방식 언제 건데 씨발 새끼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이거는 망 중립성에 대한 이거는 그냥 좀 통신사들이 좀 해제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 그래 아프리카도 그리드 방식 안쓸거 아니야. 여러분들 컴퓨터 자원 갖다가 끌어다가 쓰는 거. 그거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망 중립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미디어 그저 MNcast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튜브 전에 흥할 법한 그런 미디어 플랫폼들이 죽어나갔어. 망 중립성 이것 때문에. 판도라 TV 지금 봐봐. 광고 존나게 넣었잖아. 화질도 개병신에다가 뭐 깔아야 되고. 누가 판도라 TV 보냐? 요즘. 그렇지 않아? 망 중립성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 너무 기업이 갑인 입장인 것 같아.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트위치가 너무 그러니까 외국 기업만 우리나라에서 장사해 먹기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저 아프리카에서는 못하는 게임이에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 뭐 가슴 나오고 뭐 야스 장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넘어갑시다.
주영아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9월 21일 날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과 19범이네. 어우 사건 이력이 뭐 인천으로 온다고? 어허. 넘어갑시다. 메이드 인 디시인사이드. 고2 흑수저 흑붕이 흑부모 참교육 들어갔다. 야 진짜 씨발 뭔데? 뭔 내용인데 지금? 페루나 새끼 갸떼기나 좁은 화장실에서 날파리 졸라 날아댕기고 반지하 직구석이라 환기도 안되고 더우니까 생선 약 끓이지 말라니까 내 말 개소리로 알고 무시하길래 아빠랑 아빠 약이랑 생선 구운 거 다 때려버리고 그냥 화장실 문 깨버렸다. 우리 아빠가 진짜 역겨운 게 뭔지 알아? 어릴 때부터 학교 준비물이나 옷 하나도 안 사줬으면서 자기 몸 챙기는 거는 몇십만 원짜리씩 주면서 존나게 질러. 자식한테는 일도 저기 안 하고. 이게 말이 맞는지 한쪽 말만 듣고는 모르지. 그리고 초딩 때부터 만민중앙교회라는 사이버 종교에 강제로 끌려가고 세뇌당할 뻔했어. 같이 교회 안 가면 불 꺼버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진짜 열받네 생각할수록.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다. 이거는 확실히 문제다. 자식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자식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주말마다 교회 끌려가는 그 심정. 부모님은 그냥 간단해.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비추고 하는데 그 웃기는 가면 무도회 일찍 2시간씩 일찍 일어나갖고 머리 말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뭐하고 화장하고 주님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는 그 교회를 왜 내 자식 새끼 잘 키웠다고 자식들 그래 끌고 한 가족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슨 조직도 아니고 교회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시키고 말이고 말이야 안 그래? 그치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있었던 어떤 1년의 그런 저기를 정리를 하러 가는 거잖아.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응? 근데 나는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싶은데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가기 싫다는데 머리를 때리고 막 물 뿌리고 교회 안 갔다고 사탄 마귀 새끼란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식도. 이건 진짜 에바야. 인정? 디즈니 못 참지. 인정? 내 친구 보거스 봐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가난한데 애 낳는 건 진짜 죄악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태어나는 쪽도 배려해줬으면 한다. 그치 어떻게 보면 참 나음 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성욕 부산물인 거고 참 망할 놈의 집구석이네. 그럴 수... 근데 진짜 좀 심하긴 하다. 환경이 너무... 진짜 아니다 이거. 근데 나는 반은 좀 이해가 가고 반은 좀 이해 안 가. 그래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자식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자식을 너무 그렇게 좀 저 쉽게 보고 그럴 나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부모가. 그리고 이제 키워주고 나면 이제 키워준 값 하라고 괜히 뉴스 같은 데서 대한민국에서 자식 한 명 낳아서 기르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무 살까지 키우는데 뭐 어? 몇 억의 돈이 든다 하면서 그런 뉴스 보여주면서 어? 하지만 팩트는 뭐 뭔지 알아? 10억 아, 그 돈 안 들였 그 돈에 안 들어가 어 그 돈 안 들였으면서 봐라 네 키우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 어? 너가 추석 때 받은 용돈 줘야겠니 안 줘야겠니? 설날 때 받은 세뱃돈 줘야겠니 안 줘야겠니? 이렇게 자식 갖다 장사들을 해대요. 그 씨발 부모가 그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고 하려고 뭔가 잘 키워내 보려고 어렵고 없는 형편에 참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조용히 잠깐 쉬라 그랬어. 이게 뭐야? 아들과 아빠의 눈치싸움? 아, 가족 단톡 있다는 게 참 부럽다. 가족끼리 단톡이 있다니 화목하네.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크크크크 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들라고? 가족 단톡? 응 싫어. 싫어요. 치타 표범의 차이점. 둘 다 고양이과 맹수들인데 치타는 크게 살상력이 없다 이 말이지. 몸집도 조그맣고 대가리도 조그맣고 그냥 좀 큰 어떤 저 고양이 느낌이 좀 든다. 치타는 족밥은 맞지. 치타 족밥 맞아. 어 족밥이긴 해. 벽돌 짱돌 하나만 있어도 난 얘는 이기겠다. 치타 정도면 얘네들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지녔어도 얘네 실제 크기는 그레이하운드만 해. 아마 좀 큰 좀 저 강아지 어 그만해. 달리기 강아지 경주견 그 정도 싸워보라고. 치타는 달려올 때 피해서 감옥킥 날리면 뻗음. 얘네들은 그냥 목덜미 잡아가지고 그냥 후려치면 되지. 근데 이제 좀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표범이지. 어 표범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만나면 좆된다고. 매일 밤 소를 찾아오는 표범. 새끼 때 소가 표범한테 젖 먹이고 그랬었나봐. 그래가지고 소가 엄마인 줄 알고 매일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갈비살 맛보면
갈비살 맛보면 그건 못 참지. 어. 갈비살 맛보면. 나는 왜 아직까지도 표범이랑 고릴라랑 이거 싸움에서 정리를 해줄 만큼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대전에 대해서 어? 이 갑론을 박을 왜 펼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이미 정리해줬자 고릴라가 이긴다니까. 성체 고릴라 우두머리. 얘네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뭐야? 고릴라 중에 고릴라 실버백 어? 로랜드 사막에서 사자 아가리 찢어져갖고 죽어져 있는 거 봤잖아. 그 시체 보고 동물학자가 고릴라가 해놓은 짓이란 거 알고 나서 고릴라가 진짜 무섭다는 거를 알렸잖아. 그게 또 모티브가 된 게 이제 킹콩이라는 영화에서 티라노 아가리 찢어갖고 이렇게 턱뼈 분질로 놓는 거. 그게 또 모티브가 된 거잖아. 고릴라가 표범을 이긴다니까? 사자는 몰라도. 320kg 정도 되는 고릴라가 고릴라 피부 계약해 표범 치타는 손에 칼 끼고 싸운다 생각하면 돼. 아니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가 어쌔신이라고 쳐도 휘두르는 주먹 한 방에 갈비뼈 한 대 맞으면 날아간다니까? 어? 고릴라는 뭐야?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그거야. 얘는 이제 사냥을 하러 다니는 약간 암살자 뒤를 노리는 그런 녀석이고, 고릴라는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런 어? 좀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놈이라고. 그래서 굳이 나한테 피해 안 주면은 싸움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영역에 침범하면 어떻게 돼? 사자 아가리가 분질러져 있다니까? 어? 그럼 말을 바로 해. 이런 비행신. 유나 고릴라가 아니야. 잡히면 뒤져. 같은 크기의 거울이지만. 어? 봐봐. 고릴라 투어 경찰직에 출범한다. 잡히면 뒤진대니까. 크긴 크다. 고릴라가 이겨. 이거 봐봐. 이거 자체가 그냥 피부 약하면 어때? 고라니도 차에 지어도 안 죽을 때 많다 고릴라. 어? 형 솔직히 방금 고양이 표범 짤 보고 안 되겠는데? 했지 기웃. 아니 고양이 새끼 고양이잖아. 훅 한 대만 맞아도 그냥 가겠구만. 와 존나 멋있다. 지진 나니까 가족들 챙기는 거 봐. 이것이 영장류 최강 고릴라의 품격인가? 품이 봐. 와 존나 멋있다. 이야 가족 지키는 거 봐. 존나 멋있다 진짜. 나 진짜 다음 생에 진짜 고릴라로 태어나고 싶다. 진심이야. 무리 생활하는 거 봐. 가족들 지키고. 와 버팀목 대주는 거 봐.
무소불위의 권력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거 봐. 이게 고릴라야. 존나 멋있다. 강량 약강의 표본 킹릴라. 마지막 이거 보자. 여보세요? 엑소 백현이야? 그지? 여보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같은 멤버 오세훈 괴롭히지 말라고. 엑소 L이요. 왜 전화하세요? 괴롭히지 말라고. 뭘 괴롭혔는데? 했잖아. 뭘 해? 뭘 해? 아, 10년 동안 그랬잖아. 장난인 척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무슨 네? 소리야? 이 질투하는 거 너잖아. 네? 이 질투하지 마시라고요. 엑소 내에서 멤버들끼리 이간질하네. 다 보이니까. 정신병자네. 무슨 소리야? 네가 정신병자지. 시간 남아 도시나 보네. 와, 난 못 참아. 난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어? 난 진짜 나는 내려놓을 거고 내려놓고 존나 패드립 캐스 갈길 것 같아. 존나 열받겠다. 엇가 지리네. 넘어갑시다. 주영아, 어, 너 너무 오래 기다렸지. 일로 와라. 미안하다, 야. 미안해. 옆에 다시 보기 남겨주면 되냐? 네, 다시 보기 지금 저장하시면. 어, 지금 남겨줄게. 다시 보기 지금 저장. 어, 예, 어. 왔나? 앉아라. 앉아라. 주영계의 안녕 예쁘다. 안녕. 어. 에이, 안녕 왔어, 자기. 안녕. 아, 잠깐만. 방제 좀 바꾸고. 왔어? 어. 이제 눈썹을 적당하게 하고 왔어요. 너 살이 더 쪘냐, 너? 진짜? 어. 근데 나 오늘 아까 도시락 조금 먹고 안 먹었는데. 어. 그거 보이는 거 아니야, 혹시? 50원인데. 디어윈터 주연계의 오늘 얼굴에 힘 좀 주셨네요. 잘 보일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너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 근데 살 쪘다고 하고. 그래? 왜지? 이게 형이 말한 든든한 고릴라 무리야? 그래? 뭐 했노? 주영아 살 빼라. 심각해. 남자가 나... 보는 입장에 절대 귀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왜 기죽여? 무용가의 조언이다. 나 왜 기죽여? 아니 채팅 읽은 거야 여러분들. 채팅 읽은 거. 주영이한테 왜 나 저기... 싫어졌어? 나 못생겨졌어? 아니 언젠 좋았냐? 아니 뭘 싫고 좋고 어딨어. 근데 너 되게 차갑네. 뭘 차가워. 아니 너 목소리 같네. 응. 피곤했니? 어 잠을 아예 못 잤어. 왜 오늘 저기 저 기차에서 안 잤니? 어 좀 졸다가 잠 안 와가지고. 왜 잠이 안 왔어? 나 그러니까 너도 약간 완전 피곤할 때까지 나를 밀어붙인 다음에 진짜 끄트머리에서 딱 자버리는 거야? 응. 약간 그거구나.
아니 얘 부산에서 왔어 여러분들. 부산에서 오늘도 이쁘구만. 형 잘 때 배 만지고 다 했어 막. 뭔 말이노? 일단은 내 얘기를 해줄게. 뭔 일이냐면 자 그 바이크 타고 여행 가고 싶더라고. 어.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낮방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조율을 했어. 응. 근데 이제 결론은 공지를 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 쳐줄 테니까 날씨도 좋고 네 발이 방송하는 거 그냥 보자. 그땐 천다리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천다리가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 우리가 좀 커버 쳐줄 테니까 지금 방송 계속 이어서 바이크나 타고 그러고 저기 강릉으로 끄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강릉을 갈라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 지금 일몰 시간이 엄청 빨라져갖고 가을이 다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해가 빨리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역캠을 구하자. 역캠을 구해서 아싸리 저 뭐야 저 여행 방송을 가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여기저기 많이 돌렸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였어. 된 사람이 없었어. 너는 부산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결국 돌고 돌아 이제 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야. 새로운 역캠을 섭외할 능력도 안 되면서 주영이만큼 말 잘하고 주영이만큼 어떤 분위기? 방송의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 방송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자 BJ도 못 데려오는 주제에 왜 자꾸 주영이 하면은 그렇게 막 발작을 하냐 코트야. 그냥 주영이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이도에서의 또 좋은 추억도 살리고 할 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지. 그때 또 마침 네가 또 방송도 보고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시간대도 안 맞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목적은 그거였어. 이제 네가 이제 딱 올라오고 나서 내가 지금 랄프가 야놀자로 잡아놓은 그 숙소가 있어. 거기가 시흥에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설명해주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고 내일 뭐 어디 여행 가자는 거잖아. 그래. 근데 이제 또 너가 또 강아지가 있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의 의견은 뭐냐면 오늘 거기 가서 술 한잔해 거하게. 그리고 거사를 치러. 그러고 나서 내일 엄청 맛있는 해장을 하고 난 돌아와. 그리고 어차피 오빠는 오빠가 아까 거사가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 거사를 말고 그러니까 재밌게 방송을 하자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방송 키우자잖아. 그렇게. 그리고 나서 얘 내가 봤을 때 맛이 좀 갔다. 거사요? 왜? 아니 아니 방송 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방송을 하자는 거죠. 주영아 큰일 났다. 꽃다발 조심해라. 너 꽃다발을 거사 기대관우. 응응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내일 이제 나는 해장을 하고 얘 맛 갔다 여러분. 왜? 이거 이렇게 할게요. 결단 코단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 괜찮은데 얘가 강아지도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휴가 나온 남동생한테 강아지 봐달라면 잘도 봐주겠다. 그건 그, 말이 안 되고 아니야. 근데 이건 오해가 했다. 있는 게 동생이 강아지 보러 오고 싶다고 했어. 근데 내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걔가 이미 다른 약속을 잡았대. 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하자. 그 강아지를 봐줘야 돼. 그 예견인데 마음은 그거야. 그 집을 한시도 못 비우고 강아지들이랑 모든 생활을 함께 해야만 거사 강아지가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하자. 숙소를 안 가겠습니다. 숙소를 가지 말자. 숙소를 가지 말고 일단 계속 말해봐. 말했을 때 답답해. 숙소를 가지 말고 여기서 먹방 합시다. 그래 술상 펴. 아, 술 안 먹고 나가기 귀찮은 길 주면 대추. 그거 어때요? 먹방하고 그냥 가볍게 저기 하고 어떻게든지 마음 안 뺏기고 싶어서 가락하는 거고서 키우 근데 어차피 여행 방송은 오빠가 후보가 있다며. 그러니까 꼭 오늘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 잠깐 왜 나락인데 왜 나락인데 이게 맞지 않아 여러분들? 너무 사람이 주택 없어요 형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그랬다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근데 나 막가거나 힘들진 않은데 나는 오빠 보러 와서 좋은데? 괜찮아 비글즈 하면 그만이야. 오늘만 계획 5번 바뀌네. 5번 난 10번은 맞겠어. 그럼 밥만 먹으려고 이 시간에 부른 거냐? 이색이 다 귀찮아져서 또 번복함. 얘 근데 술 세 잔만 먹으면 바로 맛 갈 것 같아. PTSD 지금 오나봉. 너 많이 피곤한 상태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고 가기로 한 건 가라 줘. 아닌데 나 괜찮은데? 어? 나 지금 나는 오히려 술 한 잔 먹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말해봐. 술 먹방이 보고 싶은 거야? 여행 방송이 보고 싶은 거야? 둘 중에 하나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지금? 말 좀 해줘. 그 모든 게 합쳐진 여행 방송을 보고 싶은 거야. 봐봐요. 여행. 네가 둘 다 한 다음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번복하는 거야? 그랬어? 둘 다요? 형님. 강아지 어떡하냐? 어?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일 잠깐만요. 강아지 해결됐어? 네? 그럼 강아지 네, 오세요? 뭐가 네네 임태훈 씨 맞나요? 네 누구시죠? 숙소 아 다시 한번 잘 뭐라고요? 임태훈 씨 팬이요. 뭐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왜요? 아니 나를 알아요? 네. 개인적으로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알죠. 아 뭐 BJ예요? 어? 저 모르세요? 어 잠깐만요. 누구야? 예? 윤태훈 씨 팬 후라이 팬이라 그랬어요 방금? 네네. 술 먹었나?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네? 개인적으로 알지도 않는 사이에 지금 새벽 2시 43분에 장난 전화하지라. 너 씨발 해보자 이거냐? 왜 오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너 번호 어디서 알았니? 네? 번호 어디서 알았냐고. 아 전화번호 후라이가 걸려 왜? 너 씨발! 진짜 마이크로 쳐버리고 싶다 왜 그러냐?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로. 저 갑자기 개새끼네. 네? 너 개새끼네. 어? 몇 살이냐? 몇 살 처먹고 장난 전화질하냐? 옆에 여자애들 두고 막 병신 양아치 새끼야. 남자예요. 왜 너 왜 그러는 거야? 그 나이 처먹고? 몇 살인데? 말해봐. 몇 살이냐고 이 씨발년아. 몇 살이냐고 묻잖아 이 씨발년아. 형 자주 가신 한우마을 어제 제가 가서 갈비살 먹었는데 010-5323에 너 010-5323-9732 이 씨발년 이 개병신 개새끼 아우 진짜 콱 아 막 죽여버리고 싶다. 아 능글맞게 개지랄 떠는 거 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응? 씨발 새끼 번호 올리지 마 여러분들 채팅창에 번호 올리지 말아봐 이 씨발놈 개새끼가 뭐 잘 됐다 개새끼 이거. 아 존나 열받네. 아무튼 방송 중에 장난 전화하거나 니들도 당해봐. 응 나빴다. 어 뭐 그건 그렇고. 응 그 강아지 어떡하냐. 그니까 보트가 착해지니까 선식에 넘네. 지금 가서 술 먹방 싹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 정도 일정은 가능해.
멀리 가는 건 좀 에바고? 어, 그거는 어차피 또 이제 후보가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하고 나는 미안해 후보 없어. 일단 난 그 정도에서 치고 빠질 수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거기야. 후보 없어. 어쨌든 오늘 가서 술 먹방 제대로 하고. 아이고 우리 공삼이가 또 100개를 내일 회장 싹 하고 나이도 교동장뽕 먹고 가자. 오늘 결단 지어보자. 얘가 좀 피곤할 것 같아. 내가 1도 안 피곤해. 나 지금 진짜 술 한잔 들어가지? 미쳤어. 이곳이 파티장이야. 자 이렇게 할게. 내가 초치는 말 이제 그만할게. 여러분들 이건 지가 알아서 컨디션 관리 잘하는 부분이니까. 자 여행은 에바야. 여행은 에바. 왜냐면 강아지 때문에 안 돼. 내가 뭐 지금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 형 제발 눈치 챙겨. 강아지 때문에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행 방송이 보고 싶으면은 차 타고 가야 돼. 어. 차를 타고 가야 돼. 차를 타고. 배고프다. 차 타고 갈까 여러분들? 바이크 말고? 차 내 걸로 가. 내가 운전해 줄게. 오빠 힘들잖아. 방송 하루 종일 해서. 어때? 그지. 바이크는 다음에 바이크 발이 여행 방송을 따로 하고 저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그 차를 타고 갑시다. 우리 차를 타고. 어. 차 타고 가십시오 차라리. 어. 코트가 지금 속 나간 건 아침에 온다. 강아지 때문에 해장까지만이다. 한개 두는 게 별로인 듯. 먹방하고 보내자 비읍. 아이 그건 아니야. 그게 뭐 주연계인은 천사 그 자체. 그게 아니고 나빴어. 와 18코트 형 가끔 보면 존나 천재야 미친 새끼 아미안. 어. 자 이렇게 합시다. 여행을 다음으로 좀 미루고 어쨌건 이제 또 월초이기도 하고 여행방송은 저기 하고 일단 오늘은 그냥 어 숙소로 쓱 가서 예? 뭐 저 술 먹방도 하고 그러고 이제 좀 재미있게 놀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합시다. 잠방 안 하고 어때요? 각자 집에서 쉬는 게 맞지. 그러면은 굳이 숙소로 갈 맞아, 필요가 있어. 맞아 코트는 가고 싶어 해장하고 올라와야 된다 해서 아쉬워서 그러지. 여기서 해요 그냥. 여기서? 그러자. 그리고 내가 다음에 되게 좋은 숙소 잡아가지고 오빠 초대할게. 오늘 거 날렸으니까 어때?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뭐가 됐건 형 맘대로 기어. 어 9월이 됐으니까 여기서 숙소를 굳이 갈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그 갔다 돌아올 거면은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이어 제주도 가자. 저한테 5만 원만 보내주시고 숙소 가서 지금 예 좀 쉬실 분 없나요? 아 그 너보다 살찐 것 같아? 너 살 안 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서 술 먹방 합시다. 12시에 퇴실 시간이야. 내가 잡아놓은 숙소 갈 사람. 어머! 아이고 403 형님 감사합니다. 1시 퇴실이야. 지금 여자친구랑 내가 잡은 숙소 갈 사람. 네. 4만 원 넣었다. 아 4만 원 넣었어. 3만 원 아니잖아. 3만 원이잖아. 그 전에도 써줬네. 갈 사람 있어 혹시? 어. 아이고 천근한분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 잡수는 소리 그만하시고 술 먹방 하시죠. 가근은 설득. 나이도? 나이도? 그러면 여러분들 차 타고 어? 술 먹으러 가자. 어때요? 진짜 변덕 한 번만 더 부리면 이렇게 할 거야. 뭐가 여러분들? 뭐 내가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먹기로 했잖아. 아니 여자친구 왜? 뭐 얘기할까? 여러분들 혹시 여자친구랑 가실 분 있냐고 그걸 물어봤잖아. 어. 응? 내가 잡은 숙소를 여러분들 여자친구랑 같이 가실 분 있냐고 그걸 물어봤잖아. 형이 저걸 한다. 중고로 판매를 한다. 리셀. 일단 주영 게임 뭐 좀 먹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야놀자로 7만 4천 원짜리 숙소를 잡아놨는데 그 숙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분이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까우니까. 혹시 여자친구랑 갈 사람 있냐 이 말이야. 뭘 당황을 해. 아우 좀 아까 좀 그만해. 공짜로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일마들이 지들 잘못 알아먹고 이래서 국평호라고 있겠냐고. 야 그럼 거기 시흥 거기는 그냥 하루 꽁으로 74,000원 먹은 건데. 나쁜놈아 곱박이가 여자친구가 어디서? 공짜여도 안 간다고? 여러분 여기 숙소 좋아 보니까 개 아까워. 지금 돈이 너무 아까워. 인정? 니 팬인데 여자친구가 있겠냐? 밖에도 안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너무 돈 아깝지 않아? 당일 취소도 안 돼. 여기서 뭐 안마 의자라도 쓰라고. 여러분들 갈 사람 없어? 그런 건 안 되나? 좋다니까 여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라는 거야. 여기 74,000원에 지금 여기 지금 꽁실이야 꽁실. 내일 1시 퇴실인데. 그런 건 안 돼? 날짜 잘못 선택했다고. 아 절대 안 돼. 처음에 했을 때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게 두 번은 안 해주나 봐요 취소를. 니나 가세요. 시영이 여기 갈 사람 없어? 변기통 다 자신있게 찍어놓은 거 되게 킹받는다. 코트 야놀 자랑 파트너십이냐? 저도 안 간다고? 멀어서. 아 비대 아니네 의안감. 아 진짜 안 갈게요 여러분들? 존나 아깝다. 개 아깝다 여러분들. 5만원 주면 갈게. 기름값이 더 나온다. 경매합니다. 주말이면 10만원 넘겠네. 경매합니다. 오빠 그러면 음식 시키고 경매하면 안 돼? 그래. 뭘 시킨가요? 메뉴만 불러주세요. 괜찮아 MT 고수 영빈 게이가 또 골라줄 거임. 코트야 예약한 거면 주지 마라. 파손 분실 생기면 예약자 책임이야. 누가 저기 가서 그 짓거리를 하냐? 뭐래도? 잠깐 너 부재중 전화 들어왔는데 잠깐만.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팬입니다. 여친이 있겠습니까? 근데 방은 좋은데 18 진짜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근데 뭐 모텔 가려고 좀 저기 뭐 시흥 가는 건 좀 아니다. 한 번만 장난 전화 해라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거 집에서 시켜 먹기가 좀 애매하다. 지금 봐봐 족발집 여기 존나 맛없는 데고 오리 바베큐 메뉴가 좀 부실해. 오빠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가서 먹자. 거길 가자고? 응 가자. 나 오빠랑 모텔 갈래. 가자. 아니 근데 손을 왜 잡는 거야? 너 왜 그래? 아 진짜 나 물어보자. 야 너 이거 즐기냐? 너랑 나랑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지금 휴방 두 번 겹쳤다고 지금 이게 지금 세 번 겹쳤냐? 아 진짜? 두 번 아니야? 이 정도면 너 월요일 쉬었냐 그러면은? 거사 두 배제. 근데 오빠 어? 근데 왜 나 보자마자 쟤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너 살쪘냐? 이렇게 한 것도 살짝 좀 상처야. 나 지금 멀리서 오빠를 위해 달려왔는데. 아니 나 때문에 달려온 게 아니라 어차피 집으로 갔어야 됐잖아. 아 집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 안 쉬고 아빠한테 왔잖아. 안 쉬고? 왜? 오늘부터 코디형 공부할게요. 나 진짜 살쪘어? 못생겼어? 아니 근데 왜 자꾸 왜 손잡아? 아니 왜 이래? 알았어 코트 주영이 오자마자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나 했더니 주영아 이미 아니 오늘따라 너무 차가워서 그래. 나 너무 상처받았어 지금. 아 주영아 나 얘기해도 될까? 이런 말 해도 될까? 안 하지마. 난 너여서 닥쳐! 그거 찐따라서 좋아하는 여자애 괴롭히는 거야. 어 아니야 난 오빠 알았어.
뭘 알아? 오빠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예쁜 여자 좋아하지. 그래서 뭐 예쁜 여자에 대해서 아주 예뻐졌다고 몇 번 과장 계속 강조를 엄청 하더라 아까부터. 곱하기 25년 차입니다. 입맛을 무조건 사귀입니다. 좋을 때로 생각해. 좋을 때로 생각해. 야 여러분 저기 숙소 갈게 그냥. 갑자기 또. 숙소 가자. 오빠 근데 문제 뭔지 알아? 저기에서 배달이 더 안 될 수도 있어. 아, 아니야 저기는 완전 번화가야. 한 30분대 정도 싹 번화가야. 30분. 그러면 차 타고 내가 운전해서 오빠 데리고 오빠 모시고 갈게. 오빠 하루 종일 방송하느라 힘들었잖아. 그래 한번 더 바꾸면 악플 쓸게요. 응 가자. 너 차야? 응 내 차. 아 내 손 왜 자꾸 잡는 거야? 너 왜 자꾸 왜 자꾸 성격 급해서 그런 거야. 성격 급해서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 성격 급해서? 어, 아니 목줄 같은 거. 아니 그럼 천천히 가자. 뭐 어때 뭐 어차피 오빠 3시야. 그게 왜? 난 술 빨리 먹고 싶은데. 좀 이따 가다가 아 여러분 다시 그냥 집으로 갈게요. 이응진 리을 할 것 같다 시오비읍. 아니 나가자마자 주영이 집으로 갈게요 이러지 마. 어 알았어 여러분. 일단은 어 방제를 랄프가 좀 저기 해주고 바로 이어서 가자. 주영이한테 좀 잘해줘라. 상처받은 것 같은데 키우. 아니 상처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마워. 코트게이야 고무장갑은 챙겼노? 그것도 밑에 있나요? 고무장갑 옆에? 고무장갑이야? 어 그러네. 어 왜? 뭐 했다고? 갔다 와 랄프. 어디? 아니 내가 아까 바이크 방송하면서 그 저거 저 뭐야 그 삼각대. 아 어 폰도 밑에 있겠죠? 폰도 어 가는 길에 가져갈 수 없는. 아 미리 키고 가야 돼. 와 엉덩이 땀 겁나 많이 찼다. 와 shit holy shit fucking holy shit. 나 우리 고데기도 하고 왔는데 여성스럽게 오빠 안재민이 같이. 왜? 그만해? 나대지 마. 주영. 아? 아. 우리 끝났잖아. 시작도 안 했잖아. 따뜻할 때 맡아봐. 끝났어 오빠? 아 오빠 다른 여자 생겼지? 아까 그러던데 숨겨둔 역캠도 있다고 막 하던데? 오빠? 후보 그니까 누구야? 은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은방의 어머니 가오가 있지. 역시 문채원. 아 닥쳐줘. 주영이 오늘 아예 날 잡고 왔구나. 코트 몇 번 보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너란 남자. 우리 미리 약속해. 뭐? 미리 약속해. 공개는 하지 말라고? 아 뭔 소리야? 왜 그래 진짜? 뭐? 어 우리 미리 약속해. 뭐 빨리 말해. 취하지 마. 오빠가 나한테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우 재미없어. 재미가 아, 너무 없어. 너도 더 재미없어. 갑자기 아, 취하지 마 이러면서 분위기 막 이렇게 잡아가면서 아니 취하지 뭔 소리야 취하지 말라고. 왜냐면 너 취하고 자꾸 울고 그랬잖아. 알았어. 응. 난 그런 건 있어. 좀 나를 좀 이제 난 여자가 울잖아? 하대하는 순간 나는 이제 마음을 접어. 난 여자가 울잖아? 어 너무 싫어 족같아? 나 여자가 울잖아? 어 내 신체 부위도 울어. 오빠는 뭐야 튀면서 F인 척하지 마. 주먹이 울어. 어. 아우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얘 너 네 안방이냐? 아 나 아 오빠가 일어났길래 미안해. 나 됐어. 어. 오빠. 어? 앉아. 오빠 앉아. 오빠. 응? 근데 너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어. 뭐가? 아 18 배과 미친놈. 뭐가 재밌어? 몰라 나 뭐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어. 제발 달달하게 갑시다. 그래서 사귄지 며칠째인데 키우. 방법을 찾았어요. 뭐? 이용식 씨 빨리 나갈 준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마이크스 꺼내서 그대로 타고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짐은 필요 없으신가요? 짐은 필요 없지. 어차피 가서 그냥 저기 차 타고 이동할 건데. 네. 아 바이크 안 타는 게 또 이게 또 은근히 또 편해. 여러분들 바이크 타고 그러면은 아 힘들긴 하지.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나가긴 하네. 오빠 거기 멀어 근데? 안 멀어. 저기 어느 정도냐면 어 맞아. 오이도. 어. 딱 오이도야. 30분? 딱 오이도 정도? 어 24km 정도? 방제 뭘로 할까요? 방제? 난 주영이 찬성. 방제 뭐가 좋을까? 감사합니다. 나 어깨 좁은데 이게 옷이 그런가? 나 어깨 좁은데. 이거 중요하거든요.
진짜 방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아, 원래 축포 여러분 방제 추천 좀 해줘. 어. 아 그런 거 말고. 어. 뭐 보고 그런 거 말고 그랬어. 거사 대기 중 아 이런 거 하지 마. 어. 월. 이용식과 문채원 이거 완전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이용식과 성현이 해. 제목이 오는 날. 짜증나. 이용식과 문채원. 아, 홍현이 어. 시흥이야. 가는 쪽이 시흥. 윤씨 대를 이겠습니다. 위드 주영스트. 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너무 놀리더라 BJ들이. 어. 누가? 어, 원래 저런 방제를 했었어 오빠? 아니 그니까 방송 보고 우리 방송? 저번에 그 오이도 방송 보고 어 착즙기 출발 주소고 깜짝이야 내비 찍으셔야 되니까 이거. 어 저거 이름 쳐서 봤어요 저거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 똑똑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이거 완전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네 아니야 삼합 홍어 삼합 이런 느낌 어 재미없어 그치? 아 저 방재준 진짜 괜찮은 거 없을까? 비키니녀 바이크 시흥 질주 이별하러 가는 길 어때? 이별하러 가냐 좀 울면 나도 그래. 온다 어 뭐 없을까? 주먹이 온다 아 그냥 방정 없음에 뭐 이것도 못 정해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이거 할 말 없음에. 아자. 악마를 보았다. 아예 배다시. 방제 악마를 보았다 해라 랄프야. 네. 좋다. 악마를 보았다. 오빠 나 오랜만에 봤는데 안 좋아? 반갑지? 만딸이 재훈씨 주키니 갑니다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노잼이야 봐 어, 악마를 보았다 어 주영과의 전쟁 왜 나 그렇게 됐어 시오 지훈나는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하는 말이야 가자 응 하고 아니 스킨십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왔다 나이가 와서 반갑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그 이게 원래 스킨십 많이 해요. 넘기겠습니다. 어. 가자.